아, 오랜만에 춘천 의암 왔습니다. 송암 스포츠센터 그 슬로프였는데, 이야, 1년 만에 오니까 이렇게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상이 바뀌는 게 너무 빠릅니다. 예전에 저기 철탑 그 공사하던 게 케이블카 이게 공사였나 봐요. 예, 아무튼 간에 지금 8시인데, 지금 아슬림 오시기 전에 카약을 조립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들어서. 증발되는 양이 있을 거고, 자연적으로 좀 마른 양, 이제 흘러나가는 양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번기 때 물이 급격하게 뜨니까 그때 물이 많이 빠지죠. 오늘 마곡 가서 저기 뭐야, 그 사룡리까지 들어갔다 와도 되는데, 일단 좀, 그건 아직은 너무 먼거 같고, 그리고 그쪽이 아직 다안 녹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고, 위에 절도 있는데요. 절 있는 건 처음 봤네. 아, 아래 저 대뚝길이 있네. 집 올라가는 거. 사람도 있네요. 저 오른쪽에 파란색, 집 오른쪽에. 아, 경치는 끝내주겠네요, 진짜.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분양 근무를 해야 돼. 팀장인데. 레고랜드 장사 안 되잖아요. 망했죠, 뭐. 자, 제가, 뭐라 그럴까. 몸이, 운동을 많이 할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수업을 하나를 더 틀릴 거예요, 예상보다. 그것 때문에 아니 많고. 이미 양이 불리는 사람인데? 사실, 아니, 연세대, 고려대, 군대 다 실적적이에요. 근데, 군대 안 간다는데. 저 멀리 레고랜드 보이는데 무슨 공장처럼 보이고요. 저희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레고랜드는 저건 진짜 뭐 공장 같네. 느낌이 딱. 레고. 예. 네. 공장 아니야, 사실. 에버랜드 가면 저거 한 10배는 더 재밌게 놀 것 같은데. 치마 입은 사람들 이쪽에 와 있으면 보인다고 다가오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아, 다 보고 가네. 새똥. 그 앞에 있으시면 사진까지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그렇게 너무 멋있는데? 오, 좋아요. 쭉쭉 가세요. 따라갈게요. 비도 오고 맞바람도 심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바람 열나 불고, 네, 비도 내리고 아주 좋습니다. 아, 오빠 달려! 아슬님 오늘 그 초카야킹인데 올해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아, 폭풍으로 뚫고 와서 지금 해가 떴습니다. 아주 그냥 변화무쌍한 날씨예요. 3km 정도 남았습니다. 예보랑 다르게 바람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와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맞바람이 부네요. 마지막 시련인가 봅니다. 네, 의암호 케이블카고요. 야, 오늘 뭐 역대급 저기 그래 아슬님 엄청 고생하셨고요. 바다 카야킹 연습 확실히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파도가 세고 지금 8m per sec 이상이에요 지금. 이 예보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무슨 재난 영화 찍는 줄 알았네. 지금 아까 그때보다 요 근처에 와서 바람이 더 세가지고 더 힘들었어요.